만추의 계절 가을을 느끼기 딱 좋은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림욕만큼 계절을 느끼기에 좋은 것도 없는데요. 오늘은 광명에 찾아온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구름산 산림욕장을 소개합니다.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너무 갑자기 찾아온 가을에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등산로를 따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할 공간은 맨발 걷기 길입니다. 지난 10월 광명시는 관내 주요 공원에 맨발로 걷는 건강길 9개소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고 14일 밝혔는데요. 작년부터 광명시는 생활권 주변 공원 곳곳에 맨발 걷기 길을 설치해 시민의 휴식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름산 산림욕장 맨발 걷기 길은 주로 등산로 등의 자연 조성된 걷기 길과 황토 바닥인데요. 약 4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코스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족장과 쉼터, 휴게 데크까지 마련돼 걷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입니다. 구름산 산림욕장에는 그 밖에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숲속에 마련된 편안한 의자와 데크 위에서 즐기는 소풍은 상상만 해도 힐링이 됩니다. 숲속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와 가을을 느끼며 마음의 양식도 채워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기성 놀이터들과 차별화되는 구조와 시설로 모험심과 신체 및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목재로 만들어진 놀이기구와 창의적인 놀이대가 인상적입니다. 그 밖에도 화장실이나 흙먼지 털이기 등 산림욕 전후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건강과 관련된 안내판을 설치해 산책하며 읽고 쉬어가기 좋습니다. 11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아직 꽃을 만날 수 있고 단풍들이 멋진 경관을 연출하니 이번 주에는 구름산 산림욕장에 방문해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는 시간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